오늘은 왕교자요. 예. 왕교자 만두로 만두국을 해 먹을 거거든요. 떡만두국이요. 예, 떡만두국. 그래서 먼저 이제 멸치, 예, 멸치 육수를 내가지고 만두국을 끓일 거예요. 맛있게. 멸치 육수를 맛있게 육수를 내가지고. 이제 야채를 넣고 호박하고 양파를 좀 넣겠습니다. 야채를 넣고 먼저 끓여야 되거든요. 호박하고 양파하고 그다음 이제 왕교자 만두를 넣겠습니다. 오, 양이 제법 많네. 그리고 떡도 좀 넣고요. 떡도 좀 넣고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가고 국간장, 국간장 한 스푼. 멸치액 한 스푼 정도. 이제 계란을 이제 하나 풀어가지고 넣을 거예요. 예, 계란을. 이제 끓기만 하면 되는구나. 마지막에 대파 넣고 대파 들어가고요. 아우 맛있네. 아 하여튼 멸치 육수 내니까 하식 났네.
괜찮네. 다 됐습니다. 아, 부지마다. 부지마네. 떡고. 떡도 좀 넣고. 아, 부지마다. 아, 부지막이 잘 된대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예. 오늘 진짜 이제 장마가 오늘 고비라 하니까. 장마가 아니고 태풍. 태풍. 태풍이 오늘 고비라 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메뉴는요, 자기가 해봐. 오늘은 만둣국이요. 예. 떡만둣국 끓였어요. 예. 떡만둣국. 떡만둣국 맛있게 해가지고 호박 좀 썰어놓고 양파 좀 썰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리고 튀김, 이거는 아사히 고추, 아사히 고추 튀김하고 새우 튀김, 그리고 김말이 그렇게 오징어 튀김하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네. 여러 가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만둣국 먹어봐. 간이 딱 맞을래나 모르겠다. 만두가 맛있는 만두야. 다 끓였냐? 간이 맞아. 그렇죠. 떡도 좀 넣었어. 와, 김치. 맛있냐? 많이 맞아. 이 만두가 맛있는 만두다. 지금 좀 먹어봐봐. 잘 튀겨. 새우, 오징어, 아사히 고추. 맛있다. 완전 맛있는 만두야. 밥도 갖고 왔어. 먹고 밥만을 먹어. 오우, 아사히 고추. 간장이다.
난 잘라 먹을라 가위 갖고 왔어. 매워. 매워. 아, 왜 이리 매워. 매운 거 먹었구나. 고춧가루가 맵더라고. 우리 언니가 쓴 게 매운가 보다요. 응, 더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먹어야겠어. 우리 언니 고춧가루가 매운가 보다. 이거 우리 고춧가루하고 언니 고춧가루 같이 섞은 건데. 응, 섞은 거. 자기 먹고 더 먹어. 완전 많이 끓였구나. 응. 근데 국물이 적네. 국물 적어? 응. 나 이거 먹고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응, 밥 말아 먹어. 국물이 적네. 오전찜 하나 먹어야겠다. 내가 좀 국물이 적더나. 응. 만두를 조금 냉게 써야 되는구나. 요새는 맛있게 됐네. 응. 난 이거 먹어서 안 되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 응. 튀김도 먹고. 밥 먹어야지. 국물 조금 더. 국물이 없다. 응. 만두 맛있냐? 국물 쏠까? 조금만. 좋다. 밥하고 밥 말아 먹어야지. 그래, 내가 보겠지. 오, 김치 크다. 김치 매워갖고 물에 젖어 먹어야 돼. 고춧가루 너무 매워. 다음 주부터 더 맵나 어떻게? 여기서 조금 더 적어갖고 먹으면 돼. 더 맵다고? 고춧가루 이거 김치 안 맵나? 맵긴 매운데 매울만해. 매워라. 이 국물이 고춧가루가 없는 국물이니까 여기다 젖어갖고 먹어야 돼. 오, 김말이 큰데? 자, 김말이 밥맛이 먹을래? 아, 난 이것만 먹을 거야. 그것만? 응. 와, 김이 엄청 크네요, 김말이가.
와. 난 바비큐야. 와. 자기도 내 나이 되면 먹어봐. 밥이 최고지. 아, 좋지. 나이가 먹어가니까 사람이 변화가 생기더라고. 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아.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어. 맞아. 김치국만 좀 넣고 먹으면 하니까 맛있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